연구개발 특구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구 펀드가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을 열어가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발전소, 운전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발전소 운전 프로그램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 연구개발 특구 펀드 30억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 수준 향상이나 마케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연구개발 특구에 투자 펀드는 우리 회사의 이러한 노력에 마중물과 같은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 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장 개척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 자금이 확보돼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연구개발 특구 지역 내 소재한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해줘서 하반기에 약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펀드가 조성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1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모두 214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특구 기업들의 첨단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펀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특구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구 펀드 조성에는 특구진흥재단과 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민간 자금이 동원돼 1차로 500억 원이 조성됐고 내년까지 1,2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벤처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특구 펀드는 이러한 제품 양산과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입된 연구개발 특구 펀드. 시장 개척과 발전 가능성이 큰 기술에 대한 투자가 벤처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 사업에 어떻게 작용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